여러분 호랑이가 두렵다고? 아니 호랑이를 이길 수 없는 내 나 할 수 없는 내가 두려운 거야. 호랑이 이길 수 있으면 호랑이 두렵겠어? 안 두렵지? 엄마 아빠가 싸울 때 두렵다고 싸우는 게 무서운 줄 알아? 아니에요. 그들을 말릴 수 없으니까 무서운 거야. 그런 애고가 있어. 할 수 없는 애고가 올라올 때 두려운 거야. 할 수 없다예요. 마지막은 그 열등이가 절대 안 죽으려고 하는 건 뭐야? 할 수 있다고 자꾸 우겨. 뭘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자각을 안 해주는 거야. 너무 무서워서.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옛날에 담은 요즘 담하고 달라요. 시멘트로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벽돌을 쌓은 담이었어. 그럼 거기다가 애기들이 이렇게 크레파스로 뭐 누구랑 누구 사귄대요 이러고 막 가방 그리고 막 이런 거 담벼락에 낙서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학교 오면서 계속 그 담벼락 구경하고 오는 게 내 취미였는데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담벼락에 이제 그림 그린 걸 구경하고 오다가 담벼락이 내 안으로 훅 들어왔어. 그러면서 자각이 왔어요. 아 내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프로그램에 갇혀있는 신세구나. 즉 거미줄에 갇혀있는 파리, 얽혀있는 파리 같은 신세라는 걸 그냥 알았어요. 왜? 아무것도 못 바꾼다는 걸 그때 알았어. 우리 엄마 아빠 못 바꾸잖아. 우리 엄마 아빠 맨날 싸우는 거 내가 말릴 수도 없고 내가 이렇게 맨날 학교 갔다 와야 되는데 내가 안 간다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혼내킬 테고 나는 갈 수밖에 없어. 내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았어요. 늘 등하굣길이 똑같은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담벼락을 쳐다보는 나도 프로그램 안에 갇혀서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걸 자각이 왔다니까. 내 부모도 못 바꾸고 내 현실을 1.1획을 못 바꾼다는 걸 알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딱 인식하는데 그때 인산철벽이 인식된 거지. 갑자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구나. 거미줄이 딱 얽혀서 이 프로그램 속에 갇혀 있구나를 알면서 엄청 울었어. 너무 무서워서 막 울고 있는데 지나간 아줌마 아저씨들이 너 길을 잃었냐 집을 못 찾겠냐 경찰서에 데려다 주마 막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근데 막 그때 자각이 온가. 아, 저들도 프로그램 속에서 저들이 뭔가 할 수 있다고 느끼면서 나를 구해준다고 저러고 있구나 막 어린애가 막 그런 생각이 막. 그리고서 그게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열등이를 안 봤어요. 그리고 공부만 하자 그때부터 마음을 다잡고 공부만 하자 이러고 생각을 안 했어. 그림 보는 것도 그만두고 늘 땅만 보면서 공부만 하고 열심히 살면 돼 막 이렇게 너무 무서운 거야. 이런 나를 자각하는 게 그때 이미 갇혀있는 걸 알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응? 애를 들들들들 볶아서 공부 잘 시킨다고? 머리 나쁜 애를 들볶은데 공부를 잘해? 점점 더 몰래 게임하고 더 나빠질 뿐이지 할 수 없다는 거를 그 프로그램을 깨는 걸 그때 몰랐던 거예요. 내가 이제 아는 거야. 그때 내가 너무 이걸 어떻게 내가 바꿀 수 없는 이거를 어떻게 깰 수 없다는 거를 자각이 와서 버렸는데 이제 아는 거야. 인정해야 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받아들여야 돼. 그때 깨지는 거야 이 프로그램이. 근데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고가 죽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려고 할 때 죽음의 공포가 떠버리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등이가 죽어야 되니까 너무 무서워서 인정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때 깨지는 거야 프로그램이. 할 수 없는 나를 인정할수록 하나씩 깨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근데 그걸 인정 안 하려고 애고는 어떻게 해요? 날뛰지 그치? 가난한 현실이 왔으면 받아들여야 돼. 뼈 아프게 가난하구나. 이때 여기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건데 안 받아들여. 그 가난하다고 느끼는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게 너무 두려워. 죽음의 공포가 올라와요. 걔가 안 죽으려고.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걔가 애쓰는 애고가 올라와서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거미줄에 갇힌 파리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어떻게 해. 파리줄이 더 꼬이지 그치? 그런 식이 되는 거야. 이번에도 보이스피싱이 다 그거야. 지금 돈이 없고 이런 현실을 타개해보겠다고 이 애고가 발버둥. 포기를 해야 돼. 받아들여야 되는데 프로그램에 갇혀서 신성이 만든 프로그램에 거미가 만들었는데 내 천적이야 나를 잡아먹는 파리가 아무 못하는데 그걸 더 애쓸수록 못 벗어나는데 애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보이스피싱이 걸리는 거야. 뭘 돈 뺏으려고 어떻게 투자했다가 더 걸리고 항상 그런 식인 거죠. 가만히 처자빠져 있으면 괜찮을 걸 내 이거를 해결하겠다고 애고가 날뛰니까 점점 더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내 아픔이 오면 그냥 아픔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안 보겠다고 하니까 더 큰 아픔이 오는 거야. 내가 두려우면 두려움을 인정해야 돼. 무서워요 하면 되는데 여러분 애들 키울 때 그런 애들 있지. 두려움이 너무 크면 고집이 나와요. 두려움을 인정 안 하고 두려움 인정하면 몇 대 때리다가 무서워요 그러면 부모가 불쌍해서 안 때려 그치? 근데 두려움 인정 안 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계속 이래봐 눈 똑바로 뜨고 말 안 듣고 고집부리다. 그 프로그램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다 버림받고. 예전에 이런 분이 왔어요. 60이 넘었는데 피자 배달부야. 한 달에 50만 원 번대. 너무 행복하대. 저 자식 있었는데 다 도망갔어. 왜? 평생 도 닦았어. 도가 뭔지도 모르는 거지. 자기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올라오는 괴로움을 보고 인정을 해야 돼. 열등이를. 근데 그게 아니라 다 젊었을 때부터 부인이 돈 벌어서 애들 학교 가르치고 막 생활 꾸리는데 하나도 안 도와주고 맨날 돗 닦는다고 왔다 갔다 산에 들어가고 막 이상한 단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계속 이렇게 한 거야. 올바르게 안 살고. 그러니까 부인하고 애들이 자기를 다 버리고 간 거야. 근데 뭐라는 줄 알아요? 너무 행복하대. 버림받은 게 아니래. 그들은 자유를 찾아 떠났고 자기도 자유로워졌대. 이제 더 이상 잔소리할 사람도 없고 진짜 뭐 하나 인정을 안 해. 그래서 네 꼬라지를 봐라. 행복한가? 거울을 보여줘도 몰라. 드디어 미쳐버린 거야. 그 한계가 너무 답답해서 이야기는 그걸 인정 안 하고 자유로워지는 걸 알았어. 공부하면 자유로워진다는 게 자유로워지려고 애쓰는 애고가 자유로워진 게 아니라 완전 버림받았는데 이제 버림받은 것도 인정 안 하고 미쳐갖고 남 가르치려고 하면 다 도망가고. 우리 수행에 두 번인가 세 번 왔다가 안 와요. 왜? 여기 와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행자를 잡고 가르치셔. 자기가 배운 거를 막 이렇게 가르치고 다니셔. 그러니까 다 안 들으려고 도망가니까 재미가 없거든. 자기 가르침을 좀 받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안 오지. 그게 자유로워질래다 자유로운 게 아니라 다 무시하고 자기만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깨져야 돼. 죽음의 공포. 애고가 하나 죽을 때마다, 갇혀있는 애고가 하나 죽을 때마다 그 분별심의 에너지로 갇혀있거든. 그게 깨질 때 죽음의 공포가 올라와요. 이때 이 죽음의 공포를 누가 일으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안 죽으려고 일으키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인정해야 돼. 뭘 할 수 있어? 자, 여러분, 어떤 살인자가 누구를 죽이려고 해. 이때 두려움 올라오죠? 두려운 건 이 사람을 못 말린다, 말릴 수 없다는 마음이, 할 수 없다는 마음이 두려운 거야. 할 수 있어. 그러면 애들끼리 싸우는 거 말릴 수 있어. 왜 두려워? 안 두렵지. 모든 게 그런 거야. 아닌 거 있으면 얘기해봐. 다 내가 할 수 없다고 느끼는 데서 두려움이 오지. 할 수 있다고 느끼면 두렵지 않아요. 공포랑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그거야. 할 수 없다는 열등이. 그래서 그 열등이들이 고집부리고 그렇게 안 죽으려고 하고 안 죽으려고 도망가서 죽이려고 하면 도망가. 아주 귀신같이 알아. 도망가서 나 공격하고 막 모욕했다고 막 하면서 수치 준다고 하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나는 어떻게 돼. 죽여야 편안해져. 죽여야 밧줄을 끊고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상황이 서서히 변해요. 서서히 몇 년에 걸쳐서. 그러지 내가 애써서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야. 인지하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대한 프로그램 시스템 안에 갇혀 있는 거야. 옴짝달싹 못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파리처럼. 그렇잖아. 여러분이 부모 바꿀 수 있어. 자식을 바꿀 수 있어. 뭘 바꿀 수 있어. 여러분이 자식이 장애인이 태어났어. 걔를 어떻게든 고치려고 하면 안 돼. 그게 그냥 나한테 주어진 과제고 선물이야. 받아들여야 돼. 근데 얘를 어떻게 고쳐서 정상을 하려고 그러고 부모가 맨날 싸움박질하는 부모를 서로 사이좋은 부모로 만들려고. 응? 그래서 어제 왔던 저기 옆에 앉았던 그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리는 그 아기가 저 지경이 된 게 어제 내가 강의해보고 알았잖아. 엄마가 아버지를 막 정말 개수치를 주면서 조져버린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맨날 당한 거야. 이렇게 그걸 보면서 보통 무의식 속에는 여자분들이 엄마를 보면서 이랬지. 나 저렇게 안 살아. 아빠한테 맨날 당하니까. 남자는 강자, 여자는 약자에서 맨날 당하잖아. 나 엄마처럼 안 살 거야 하면서 수치스러워. 우리 버리는데 그 집은 거꾸로야. 아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남자는 너무 약해. 이렇게 된 거예요. 여자가 강자, 남자는 약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난 저렇게 안 살아 하고 여자가 되고 싶어서 여자가 되려고 했더니 여자가 되는 것도 인정이 돼? 지금 몸뚱아리가 남자인데? 여러분 그게 은산철벽이에요. 아무것도 뭐 마음 현실도 못 바꾸지만 마음도 못 바꿔. 내가 남자가 너무 약해서 인정을 못하고 여자가 되려고 했어. 너 남자지 해도 거부감이 올라와. 싫어. 그렇지만 너 여자지 해도 거부감이 올라와. 싫어. 어쩌란 말이야.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남자가 돼도 해결이 안 되고 여자가 돼도 해결이 안 되지. 그치? 그러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나는. 그치?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이게 공포야, 공포. 이게 열등이고. 마음을 인정 못하는 거잖아. 어떤 마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고. 얘가 죽어야 돼, 얘가. 얘가 이 약자, 벌벌 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벌벌 떠는 약자를 나라고 인정하고 죽어야 돼요. 죽고 나면 어떻게 돼?
남자라고 해도 괜찮아. 여자라고 해도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도 늘 은산철벽을 경험하는 거야. 여러분이 가난한 내 마음을 인정을 못해, 그치? 그럼 부자인 내 마음을 허용하나? 그것도 허용 못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안 느껴. 수천억 부자 될 수 있다고 안 느껴. 가난뱅이 인정 못하면 부자 마음 인정하면 되지. 부자 마음도 인정을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고가 있어요. 이 마음도 인정할 수 없고 저 마음도 인정할 수 없고 고집 부리면서 두려워서 벌벌 뜨는 안 죽으려는 그 열등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를 인정 안 하고 그거 인정하면 죽을 것 같거든. 죽을 것 같은 게 가짜예요. 걔가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니까. 죽여야 돼. 그냥 인정하고 딱. 죽으면 공포 느끼고. 죽고 나면 가난한 나도 인정하고 부자인 나도 인정해. 그러면 그게 자유야. 꼭 부자여야만 자유가 아니야. 꼭 부자로 살아야만 자유인 사람들은 나중에 가난해지면 되게 불행해. 하지만 둘 다 인정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부자여도 행복하고 가난해도 행복해. 다 인정이 돼. 그것 때문에 열등감이 올라오고 괴롭고 갇혀있다고 느끼지 않아. 그냥 받아들여. 그게 자유예요. 그 자유가 되려면 여러분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등이가 죽어야 되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마음 안에서도 그렇잖아. 그치? 마음 인정 못하는 게 이래도 인정이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야. 어떤 것도 수치스러워서 못 받아들여. 걔가 죽을 때 죽음의 공포가 올라오는 거야. 사실은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무서운 거야. 그래서 그 현실을 자꾸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현실이 이제 날뛰는 거지. 가난한 나를 인정 못하면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인정해야 돼, 순순히. 가난하면서도 그냥 행복할 수 있어야 부자도 될 수 있는 거야. 완전한 부자야, 그게. 그럼 절대 안 망해. 근데 부자들이 3대 못 간다 그러지. 가난한 마음 인정 안 하고. 부자 3대쯤 가면 3대쯤에는 어떤 줄 알아요? 망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올라와. 가난한 거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 늘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난 저렇게 못 사는 거야. 너무 두려워, 저렇게 사는 게. 그럴 때 망하는 거야. 그 현실을 경험하는 거야. 두려워하는 건 반드시 오지요. 피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에요. 마음의 프로그램이 현실을 만들고 현실에만 갇혀있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서 갇혀있는데 마음 안에서 자유로우면 현실도 풀려나는 거예요. 서서히.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든 공포는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는 죽을 것 같은 공포는 사실은 인정해야 돼. 그 애고가 죽어가면서 느끼는 공포라 가짜인 거야. 그래서 공부가 되면 죽어도 행복하고 살아도 행복해. 그 옛날 인도에는 깨달으면 뛰어나와서 나는 신이다를 외쳤어요. 깨달은 사람이. 그러면 즉시 죽여버렸어. 근데도 외쳤어. 왜? 죽는 게 죽는 게 아니야. 살아도 행복하고 죽어도 행복해. 난 영원한 존재니까. 두려움 없이. 그게 자유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몸뚱아리가 있든 없든 행복하고 자유로운 거. 근데 집착하고 꼭 부자여야 되고 꼭 이뻐야 되고 꼭 살아야 남아야 되고 꼭 죽어야 되고 꼭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가 돼야 된다고 집착하고 현실은 이래야 돼. 여러분이 원하는 건 뻔해. 돈은 적정히 많아주시고 엄마 아빠는 사이가 좋아야 되시고 아무도 싸우지 않아야 되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지상낙원에 여러분이나 가서 살아. 나는 거기 안 살아. 아주 지겨울 것 같아. 날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밥 먹고 똥 싸고 맛있는 거 계속 먹고 막 재밌을 것 같아? 그걸 못 참아서 일탈하는 거야. 갑자기 터져서 괴로운 거야. 아무 일도 없으면 늘 집착하면서 한 가지만 붙들고 있을 때 무슨 인생에 재미가 있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행복하겠어? 그렇게 살아. 무슨 인생을 영화를 상영했는데 너무 이쁜 여자 남자 선남선녀만 나와서 맛있는 밥만 먹고 잠을 푹 잘 자시고 병도 안 걸리고 늘 사랑하다가 이렇게 살다 죽었어. 그걸 누가 보니? 어? 폭탄도 가끔 터뜨려 주시고 칼로 찔러 죽이고 눈가리 빼고 해야 재미가 있어서 보잖아. 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온갖 거를 다 경험하고 싶은 거지. 마음은 그런 건데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마음 공부가 된다는 건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이런 상황도 다 즐기는 거야. 게임인 줄 알고 거기서 다 벗어나서 즐기게 되는 거지. 여러분 아무 일도 없고 안전하고 그런 지겨운 삶을 누가 원해요? 아무도 안 원하지. 근데 그게 너무 두려워.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런 거다. 미움을 절대 인정 안 하지, 여러분. 미움 인정 안 하는 애고가 제일 많아요. 너무 두려워서. 그럼 미움 인정 안 하면 어떡할 건데? 은산철벽이요. 미움은 올라오는데 인정 안 해. 그럼 사랑해야 되지? 사랑할 수 있어? 보면 쳐다보면 죽이고 싶은데? 빨리 인정해, 미움을. 이게 머리가 나쁜 거지. 어? 인정 안 할래? 그럼 참다가 똥을 참다가 싸면 아무데나 싸지, 그치? 수치 떨어.
미워하지 않을 것 같다가 너는 말이지 막 그러면서 미워하지. 미워하는 건 필연적인 거야. 미워할 수밖에 없어. 그거를 없애버리려고 참고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괴롭지. 사랑할 수 없는데 미움을 참으면 사랑이 되면 참 좋을 거예요. 사랑도 인정 못하게 되잖아. 미움을 참으니까. 미움을 써버려야 사랑도 올라와서 또 사랑도 했다가 미움도. 이게 정상적인 삶이야. 우리 부모가 맨날 사이좋게 지내는 거는 그런 일은 없어. 장미꽃을 보고 너는 왜 빨간이 하얗게 태어나서 이런 거랑 같은 거야. 저 시장통에 아줌마들이 싸울 때 머리끄댕이 끄들로 싸우고 그러면 안 된다가 아니야. 그들의 삶은 그런 것이야. 그 자체로 아름다운 거야. 영화에서 묘사하잖아요. 머리끄들고 싸우고 하는 거. 그게 제 예술인 거야. 그게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야지. 여러분이 미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좀 해줘. 왜 착하려고 하면서 나 정말 참다가 똥을 싸는 거지. 이제 참다가 그냥 참다가 그 참고 미움을 참다 보면 어느 순간 터지게 돼. 미움을 그냥 순순히 인정해야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미움은 그냥 미움일 뿐이고 미워하지 미워 안 하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 미움 쓰고 나서 여러분 자책하지. 공격하고. 그치? 왜 그랬냐고. 뭘 왜 그래. 미우니까 미워했지. 그걸 왜냐고 왜 물어. 사랑받으면서도 네가 나 왜 사랑해 이렇게 묻는 거 이상한 거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지. 그냥 있는 그대로 마음을 인정해. 그거를 인정 안 하려고 하니까 은사 철벽에 갇히는 거야. 왜? 미움을 인정 안 하면 사랑할 수도 없고 미워할 수도 없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인정이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미움은 계속 뜨고 그놈이 죽어야 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움을 인정할 수 없고 그러니까 사랑도 인정할 수 없는 나. 죽어야 돼.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미움도. 마음이 다 그런 식이야. 현실도 그런 식이고. 두려움에 대해서 이해됩니까 여러분? 다 그 두려움이에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옛날 어른이 이런 말 했어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강자가 센데 강자만 붙들고 약자를 안 죽여. 인정을 안 해. 그러면 점점 약자가 돼가. 하지만 약자를 인정해서 약자를 빨리빨리 죽이는 악에는 약자는 작아지고 강자가 되는 거예요. 강자 약자는 사실은 사이즈 크기가 똑같아. 그래서 고집이 센 거야. 강자 약자가 세니까 그 약자를 안 보고 강자하려고 집착하는 힘이 고집이거든. 그걸 빨리 내려놔 강자를. 그리고 빨리 그 강자가 가짜니까 약자 인정 안 하는 가짜 강자니까 진짜가 아니니까. 진짜가 되려면 가짜인 약자가 빨리 죽어버려야 돼. 그래 진짜 강자가 와. 진짜 강자인 영채님 본래 에너지가 오면 강하다는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이 벌써 내가 세다 강하다 생각할 때 그건 약한 놈이 자기 약자 안 보려고 일으키는 생각이야. 내가 잘났다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건 벌써 열등이가 열등감 안 느끼려고 우월이 쓰는 거야. 진짜 잘난 인간은 잘났다는 마음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인간은 벌써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놈은 누구야? 할 수 없다는 놈을 안 느끼려고 할 수 있어! 이번엔 반드시 돈을 벌 거야! 그런 놈이 바로 돈 못 벌까 봐 두려운 놈을 안 보고 버렸을 때 올라와. 그런 마음이 안 올라와요. 아예 안 올라올 때 완전한 거야. 그게 본래 에너지예요. 그게 완전성이야. 강한데 강한 줄도 모르고 강하고 그 강함은 약함을 포함하고 있어. 약한 것도 강함으로 써. 약할 때 약할 줄 알고 강할 때 강할 줄 알아. 완전하게 되는 거야. 그때 이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프로그램을 즐기게 되는 거야. 더 이상 프로그램에 저항을 안 하고 이 프로그램은 지구별에서 가동되는 이 프로그램 시스템은 즐기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거기에 갇혀있다고 느끼는 이 애고를 인정을 안 해서 이 애고를 인정해서 그 애고가 죽으면 갇혀있다는 인식보다는 즐기거든. 근데 즐기지를 못하고 막 계속 싸우고 있는 거야. 프로그램과 계속 인생 내내 거기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올리는 모든 두려움은 두려움이 센 사람일수록 나는 할 수 없다가 큰 거야. 그걸 알아야 돼. 근데 두려움이 세게 올라올수록 할 수 없다는 마음을 많이 버리지. 너무 무서우니까. 누구라도 뭐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이 시스템 안에 갇혀 있는 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 인생 최후의 공부로 이 공부를 택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이게 벗어날 수 있고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공부는 이거밖에 없거든. 근데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은산 철벽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터져 죽어야 되는 거야. 항상 마지막에는 애고가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죽으니까 애고가 죽을 때 죽음의 공포 올라오지.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즉사 이렇게 죽는 걸 수천 수만 번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제일 사랑받는 존재가 제일 미움받게 돼 있어. 그런 거야.
미워할 때 그 순순히 받아들여요. 네가 나를 왜 싫어하니? 이렇게 말하면 말이 돼? 미운 존재인걸? 여러분 봐, 바퀴벌레. 걔가 여러분 앞에 와서 아양을 떨어, 바퀴벌레가. 사랑해요. 그러면 걔 살려줘? 할 수 없어. 작사를 내버리잖아. 모기 새끼가 내 피를 빨면서 나한테 윙크를 하면서 사랑해. 그러면 아 빨아드세요 이래? 빡! 내 존재가 그런 거야. 그치? 뱀이 살랑거려. 사랑스러워? 그치만 애완견으로 태어났어. 엄청 귀여워. 그러면 알레! 이래도 아이고 이러지. 뭔 짓을 해도 이쁜 거야. 할 수 없어. 불공평하다고? 할 수 없어. 받아들여. 불공평하다고 지랄하면 더 때려잡혀. 어? 약자가 그거야. 약해서 불공평하다. 계속 지랄해봐. 더 처맞지. 그거 인정해. 운명을 받아들여. 나는 왜 영국 여왕으로 태어나지 않았냐고. 받아들여. 응? 아무 소용이 없잖아. 나는 그거를 이미 여기 오기 전에 그거 깨쳤어.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부모 다 책임지고 어? 나는 여잔데 아들 역할 해야 되고 그러면 사랑 하나도 못 받고 그걸 다 들어줘야 되고 나는 왜 어? 딸로 귀여움 받고 못 살고 엄마의 엄마를 해야 되고 막 그런 막 불만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막 그 생각을 했어. 내가 이렇게 불평한들 내 현실이 바뀌나. 아프지만 이게 내 숙명인데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그냥 인정해버렸어. 나 원래 이런 존재구나. 그래서 어쩌면 이게 오기 전에 빼앗겼다는 마음도 거의 많이 죽이고 들어왔어요. 이거 왜냐하면 빼앗길 때마다 빼앗긴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게 내 숙명이지. 원래 난 이렇게 태어난 거야. 나 죽이려고 태어난 거야. 그래서 내 인생에서 받았던 적이 없던 것 같아. 전 남편한테도 다 해줬지. 그 양반이 그 인턴 할 때 결혼했거든. 인턴 전에 결혼했거든. 인턴 에이전트 월급 40만 원 받아. 40만 원. 갖다 써. 기름값도 안 나와. 약국에서 그 기름값 주고 친정하고 뭐 시댁 챙기고. 그리고 그거 하고 나올 때는 내가 돈 벌어서 아파트 사고 병원 차려주고 그러고 나왔지. 그러니까 그렇게 줬어요. 근데 후회 없어. 내 삶이 원래 그런가 보다. 그리고 헤어지고. 일방적으로 많이 준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거를 기대하고 두 번째 만난 스승한테 내가 좀 받을 수 있겠거냐고 기대했어. 딱 1년 동안 편히 쉬었어. 그 다음부터는 또 내가 줘야 되는 삶이더라고요. 계속 내가 책임지고 내가 주고 돈도 주고 노동도 주고 다 인정해주고 마음도 받아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이 집착을 포기해야 되겠구나. 사랑받고 여자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 나는 없는 거다. 그건 내 인생이 아닌 거다. 그거 내려놨죠. 그냥 받아들여. 그러니까 편해. 그리고 줄 때 나는 사실은 솔직히 받을 때보다 줄 때 행복하거든. 되게 못 주는 게 너무 아프고 내 인생에 보면 못 받아서 아팠던 순간보다 그렇지 어렸을 때 엄마가 좀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사랑 못 받은 그거는 좀 아프지만 그래도 못 줘서 아팠던 적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아픈 기억을 떠올리면 아 아빠가 죽는데 못 도와주고 아빠가 마지막에 죽을 때 좋은 병원에서 막 내가 알부민을 마음껏 못 맞춰 이런 게 아프고 우리 엄마가 고생만 하다가 그렇게 죽으니까 그게 아프고 그렇지 내가 뭐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 못해서 아프고 이런 거는 별로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내 자체가 사람은 다 근기 그 타고난 게 있거든. 사과나무 열매는 사과를 주려고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난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려고, 그치? 주는 거 없이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이뻐하고 줄기도 이렇게 닦고, 그치? 존재가 그런 거야. 애완견은 그냥 사랑 받으려고 태어난 거야. 사냥개는 채찍 맞고 사냥하다가 죽으면 죽고, 그렇게 태어난 거야, 야생적으로. 그걸 갖다 불평하면 안 돼. 나는 왜 사냥개입니까? 나는 왜 애완견이 아닙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나는 왜 사슴이에요? 나는 왜 호랑이로 태어났어요? 다 각자의 아픔이 있어. 애완견은 안 아플까? 걔는 얼마나 아프겠어 딸랑거리느냐고. 걔는 귀엽지 않으면 버림받아서 최대한 귀여우려고 애쓰다가 잠재의식이 너무 애쓰다 존재가 귀여워진 거야. 알아들어요? 귀여우려고 너무 노력하다 보면 그게 대를 이어서 귀여움이가 이제 잠재의식화가 된 거야. 귀요미가. 알아들어? 사냥개는 최선을 다해 사냥을 잘해야 되니까 그렇게 무섭게 된 거야. 잠재의식화가. 여러분이 그 잠재의식이 태어난 거야. 그래서 미움받을 때 왜 날 미워하냐고 하지 마. 나가 원래 미움받은 존재야. 그래서 내가 그림 그렸잖아. 천덕꾸러기. 걔가 아무리 딸랑거려도 천덕꾸러기지. 걔가 무슨 뭐 공주는 아니잖아. 귀엽잖아. 근데 나름 그 천덕꾸러기를 받아들이고 천덕꾸러기를 살면 귀여워요. 캐릭터가 자기의 캐릭터를 받아들여 그냥.